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에 있는 주말 농장 부지 가족 낙골 비석 요지터 아니면은 컨테이너 농마 주택 부지 또 잘 다듬어서 택지 조성을 하면은 집도 자그마하게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입니다. 자, 우선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위치 확인 바랍니다. 자, 드론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보이는 도로는 초점면 고산리로 가는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제 차가 서가 있는 뒤쪽 도로는 벽진면 소재지 성주읍으로 가는 방향이다 보면 됩니다.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입니다. 부지 면적은 212평입니다.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 2차선 도로가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 국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 2차선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경상북도가 관리하는 도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방도, 국도 다릅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입니다. 자, 부지 면적은 212평이고 지역은 여기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제 차가 서가 있는 요 땅부터 한 반 정도는 접도구역에 접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렇지만 제 차가 서가 있는 저 뒤쪽에 보면은 2단으로 이루어진 산 쪽으로 볼록하게 키 들어간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 다듬어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테이너는 지금 접도구역하고 상관없이 설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 그 듣기에 받치로 활용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고정가로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절충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차선 도로, 지금 약 74m를 접해 있습니다. 폭은 요 제 차가 서가 있는 데서 산 쪽으로 해서 폭이 약 11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나중에 사무실 가서 브리핑 할 건데요. 지적도 상으로서는 저 뒤쪽에 볼록하게 튀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는 폭이 약 20m 되는데 사무실 가서 제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향은 우리 땅은 이쪽 방향으로 좀 틀었어요. 그래서 서북 방향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조금 틀었다 이래 보고, 상수도는 요 마을까지는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안 되면 지하수나 타야 될 것 같고, 전기는 땡기면 됩니다. 바로 전신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이 높고요. 뷰가 좋습니다. 가야산이 지금 한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위치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랜만에 이제 비도 그치고 날씨가 개였습니다. 아따, 비도 참 엄청 시려 오는 거야.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상단에서 하단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깨가 확 성목이다 보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들깨가 우거져서 들깨 수확이 대단할 것 같네. 저쪽 보이는 저기가 이제 가야산입니다. 요 바로 밑에가 이제 상전복. 그 지금 여기가 이제 하단부인데, 하단부 위에 볼록하게 이제 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2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땅 바로 위에 또 한 단이 있거든요. 저기를 다듬어서 이 부분에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주택을 건축한다면 말입니다. 컨테이너는 얼마든지 접도 구역이 있어도 설치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하단부가 요까지 이제 하단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까지 우리 땅 하단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성이 좋죠. 2차선 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따로 뭐 토목공사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선 바로 접해 있고, 그래서 가족 낙골 묘지터 생장은 하기에는 좀 부적합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와비로 해서 비석 채워서 어떤 가족 낙골 공원 묘지로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말 농장 컨테이너 농막 주택 부지 또 때에 따라서는 저쪽이 2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쪽에 잘 다듬어서 토목공사를 해서 저기다가 건물을 안치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2차선 변에 이렇게 작은 토지가
증 엄청나게 기합니다. 요즘 기한데 오늘 매물이 아주 진짜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뷰도 좋고 해발도 높고 그리고 인근에 뭐 축사라든지 뭐 혐오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도 아주 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장 방송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뭐 사무실 가서 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카카오 지도 또 이것저것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성주 읍내까지 약 15분, 그 다음에 성서 계대까지 약 4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한 번 더 현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쪽에 지금 산 쪽으로 2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기를 다듬어서 나중에 택지를 조성해서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벽진면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주 읍내입니다. 우리 땅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서 벽진면 소재지까지는 5분 정도 소요됩니다. 대구 성서 계대는 약 40분 45분 아마 충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이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벽진면 소재지입니다. 제가 오늘 벽진면 소재지를 통과해서 오늘 올라갔습니다. 아, 여기에서 이제 성주 읍내에서 국도를 타고 쭉 가서 벽진면 소재지를 관통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접근성 좋습니다. 2차선 접해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참 희한하죠, 그죠? 모양이 희한한데 그래도 우리 땅은 평수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2차선 접해있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자, 우리 땅은 여기 보면은 길이 감지해 볼게요. 2차선 도로는 약 72m 정도 접해있습니다. 지금 실제 사용 면적은 좀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차선 도로에서 이제 이 폭이 약 16m 정도 되고요. 정상적인 우리 땅에서 폭은 약 11m 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땅에서 지금 보면은 우리 땅이 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나중에 건물을 지으시려면은 여기 있죠. 여기.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폭이 보자. 자, 여기에서 폭이 약 19m, 20m 정도 되잖아요.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폭이 약 1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정사각형으로 토목공사를 해서 정사각형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습니다. 예.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고 이쪽 방향이 정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이 정서향을 가리키고 있고 이쪽 방향이 정동향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은 컨테이너를 놓든지 집을 짓든지 할 때에는 이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네요. 그래서 서쪽에서 북쪽으로 조금 틀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9시 방향에서 10시 방향으로 조금 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이곳이 지금 보면은 그 913번 지방도로입니다. 지방도로고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은 2차선 도로변에 이런 숫자가 보이시죠? 이런 숫자 913 적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경상북도 지방도로입니다. 경상북도 지방도로고요. 그 다음에 2차선 도로에 또 파랗게 이제 그 번호가 나와 있는 거는 그거는 국도입니다. 국도. 뭐 부산 지방국도, 대구 지방국도 이런 것처럼 국도고 오늘 우리 땅은 지방도를 접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뭐 지방도든 국도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하시는데 건축법상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도는 약 5m를 띄워야 되고요. 국도나 지방도는 5m 정도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2차선인데 이제 군도가 있어요. 군도는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접도구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지금
자,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이 1183번입니다. 1183번 집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지금 보면은 지목은 전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700제곱미터입니다. 212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은폐율 20에 용적률 80% 나오는데요. 산쪽으로 볼록 튀어가는 그 부분에 건물을 지면은 약 49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뭐 이 땅에다가 뭐 49평 지을 이유는 없겠죠. 20평만 지어도 얼마든지 크게 사용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축사 안 됩니다. 그리고 적도고요. 지방도 913호 선 접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요거 있죠. 요거.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사업용, 비사업용 안 따집니다. 세무 계산할 때, 요런 것도 알고 계시면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아주, 영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업용, 비사업용 안 따집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요,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도를 한번 볼까요? 지적도를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땅은 지금 보이시죠? 이 땅은 지금 보면은, 자, 이 땅은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 땅은 지금 지적상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요렇게 생겼, 못생겼죠? 못생겼지만은 실등을 특별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는데, 우리 땅으로 지금 보면은 적도구역이 있어요. 요거 노란선 찍히죠? 보이시죠? 노란선이 쫙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적도구역인데, 요 선에서 5m 정도 뛰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 국도, 이거는 접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따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부분이 적도구역입니다. 적도구역. 적도구역, 고로 경계선에서부터 이렇게 5m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이 부분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다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 주말 농장 부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 농막주택 부지, 그 다음에 가족, 낙골 비석 모지터, 그리고 산으로 톡 뛰어가는 그 부분에 축대 공사를 싸서 허목 공사를 해서 건물도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용도로 활용 가치 높은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발로가 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하수를 파든지 그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전기는 바로 전신주가 지나가니까 이미 하면 되고요. 자, 뭐 이런 작은 땅이 잘 안 나오니까 유심히 바라다가 혹시나 요 용도에 맞는 분 계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자산이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섭에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뵙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